네, 강아지인데요. 이 하얀색 강아지, 안타깝게도 유기견입니다. 강아지는 영상을 찍고 있는 여성을 계속해서 졸졸 따라갑니다. 그런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뭔가 쉽사리 길을 나서지는 못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. 왜요? 뒤에 뭐? 이 강아지는 여성 무릎에 매달려서 낑낑거리면서 뭔가 간절히 부탁하는 것 같은데요. 이 여성은 강아지가 자꾸만 쳐다본 그곳으로 향했습니다. 그곳에는 바로 아까 그 곰인형이 있었습니다. 강아지는 버려진 뒤에 이 곰인형을 친구 삼아서 험한 길거리 생활을 버텨왔다고 합니다. 자기와 털색이 똑같은 형제라고 생각해온 걸까요? 이 강아지의 애틋한 마음을 안 여성이 곰인형을 들고 자리를 옮기니까요. 강아지는 그제서야 뒤돌아보지 않고 따라가는 모습입니다. 아이고, 세상에. 이 강아지를 구조한 여성은 더러웠던 곰인형도 싹싹 빨아서 강아지 품에 안겨줬습니다. 이 강아지는 현재 아파서 치료를 좀 받는 중이고요. 좋은 주인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. 아, 소장님이 지금 막 거의 막 울기 직전이세요, 지금. 네, 저 강아지 진짜 좋아하니까 저 강아지 진짜 저 곰인형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. 진짜 아끼는 것 같아요. 옆에서 지그시 보고 있잖아요. 아유, 세상에. 아, 진짜 강아지는 사랑입니다. 그러니까요. 알겠습니다.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.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.